노래하라 노래하라 시즌 6. It is what it is now, popular is standing on my feet with your pretty bum bum. Now you're working at the movie selling popular corn. I could have been a mess but I never went wrong, cause I'm putting down my story in a popular song.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 학교 최고의 가수를 학우들이 직접 뽑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 고대하라 노래하라 시즌 6의 진행을 맡은 오명주 문철민입니다. 철민 씨, 요즘 고노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1화 때 투표수보다 2화 방송 투표수가 훨씬 늘었더라고요. 와우! 하부 여러분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오프닝부터 좋은 소식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그쵸? 저도 좋네요. 오늘은 어떤 참가자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얼른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그럼 참가자들 만나러 가기 전에 고대하라 노래하라 진행방식을 모르는 학우분들을 위해 간단히 진행방식 설명해드릴게요. 고대하라 노래하라는 한 회당 두 팀이 참가하고 매주 투표를 통해서 우승자를 뽑는데요. 투표는 SNS 40%, 방송국원과 제작자의 투표 60%가 반영됩니다. 이번 고대하라 노래하라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총 8회 방송에서 진행되는 두 번의 준결승전에서 두 명의 우승자들이 탄생합니다. 이 우승자들은 마지막 회에 있을 왕중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왕중왕전에서 우승하시면 15만원, 무려 15만원 상금을 드리니 실력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물론 가수처럼 부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가만 하셔도 기프티콘을 드리거든요.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자, 그럼 이제 3화 참가자분들 모셔볼까요? 첫 번째 참가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암모나이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암모나이트님. 굉장히 약간 암모나이트라고 하니까 막 냄새날 것 같고 그렇지만 전혀 냄새나지 않고요. 별명을 암모나이트라고 지어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애들이 이제 24 이상부터는 다 화석이라고 그냥 짜져있으라 그래서. 13학번이면 25인가요? 네. 그럼 저도 제가 1학번이니까 아니에요. 내년부터 암모나이트가 좀 슬프네요. 아니요, 뭐 마음만은 젊으니까. 솔직히 나이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니까요. 저희 아직 20살이잖아요. 20살은 아니고 20대요. 아, 네, 아직 20대니까 네, 그렇죠. 솔직히 저희는 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친구들이 뭐 우리가 화석이니 뭐니 해도 저는 마음만큼은 20살 때 새내기 때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고노에 참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무대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아. 근데 밴드부 이런 거 갔을 때 다 기타만 쳐가지고 좀 아쉬워서. 왜 기타만 치게 되셨나요? 부른 것보다 기타를 더 잘해서.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이거 약간 싱어송라이터 스타일. 싱어송라이터로 해가지고 했으면 또 괜찮지 그쵸, 않았을까? 그쵸. MR이 필요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네, 군대 갔다 와서 다 까먹었어요, 기타. 아이고. 군대가 사람을 이렇게 모든 것을 잊게. 네, 이제 철민 씨 미래입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자, 이제 고노에 출연하시게 됐는데 고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학교 스피커로 들리는 것밖에 못 들어봤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고노였을 거예요. 네. 아, 혹시 그러면은 동아리 같은 건 언제 해보셨던 거예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봤어요. 지금 교내에 있는 동아리. 네. 근데 약간 좀 더 강력하게 나는 보컬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는 말씀 안 해보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기타를 더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저녁도 하고 약간 기타 좀 까먹었으니까 이제 노래로라도 욕심이죠. 근데 동아리를 혹시 다시 들어가 볼 생각 이런 건 안 하세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뭐가 늦어요. 진짜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복학생은 많이들 하던데. 동아리도 관심 있으면. 그렇죠. 뭐 네. 노래 좋아하면 다 이제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네, 맞아. 요즘에는 좀 제약이 없지 않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데 스스로 뭔가 거리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본인이 자꾸 친구들이 화석이라니까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그렇게 네, 전혀 아니십니다. 진짜 사회 나가면 애기에 응애해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로요?
그러니까 약 센 애기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가지고 원하는 동아리 있으면 들어가 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고노가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좋은 출발점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노래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기대하시다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서 좀 안타깝네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마음이 아프지? 네. 자신감 충만하신 분들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히 좀 더 우쭈쭈쭈 해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은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와. 그래도 자기 애는 필요하죠. 아, 나 이만큼 맞아. 그래도 좀 한다. 약간 이런 게 좀 들어가야. 자신감.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또 노래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러면서 자신감을 노래는 자신 있게 부르긴 한데. 아, 마이크 터지는 거 아니죠? 마이크 바꿔야 되고. 아, 이제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이번에 부를 노래가 MC 더 맥스 백야인데 네. 특별히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노래는 그냥 가사 웅얼거리다 끝났는데 이건 가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가사가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거의 다 외우는 곡. 아, 그래요? 아, 제가 지금 MC 더 맥스의 백야라는 노래는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의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약간 이게 가사가 많았나 적었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면 일단 이따가 들어보면서 이게 가사가 얼마나 적은지 제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르기 전에 각오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 노래가 앞으로 많이 퍼져서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와. 이거 가수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막 가수로 데뷔하셔가지고 저분 어디 많이 봤던 분인데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면 이제 여기 암모나이트님 나중에 이제 예명 암모나이트로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암모나이트님의 백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모두 지새고 네게로 돌아간다. 오래 비워둔 내 제자리로 웃어지고 날카로웠던 마음들뿐이어서 널 안을 수 없을 때도 다치던 내게 지금 다시 돌아가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천히 잊혀져가는 기억은 모두 사라져 내게 멀어진대도 영원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생명정보공학과 화석뿜뿜입니다. 오, 화석뿜뿜님. 네, 혹시 화석이면 몇 학번이세요? 제가 조금 네,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아, 그래서 노코멘트. 여기까지만. 오케이, 정말 화석이신가 보네요. 네. 아, 사실 이제 제가 수업이 좀 늦게 끝나서 마지막 수업 마치고 이렇게 헐레벌떡 왔는데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문철민 아나운서 분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네. 아니 화석이라는데 화석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니, 그걸 얘기하시 이건 칭찬이잖아요? 아, 뭐 감사합니다. 욕한 거죠? 그렇게 자 철민 씨 칭찬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 이랬는데 진짜로 약간 느낌상으로는 1사학번 같은. 아,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너무 태워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손님이니까요. 그렇죠. 어우야. 아. 네. 혹시 고노에 이제 참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지금 4학년 재학 중인데 네. 졸업하기 전에 좀 재밌는 추억을 그래도 남기고 가고 싶어서 용기를 아, 지원했습니다. 아, 네. 옳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 고노 참여하실 때 신청하신 곡이 윤종신의 노래인데 왜 그 곡을 고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아, 제가 윤종신 가수를 좋아하고 이번 작년에 존니가 엄청 떴잖아요. 깜짝 놀랐다. 욕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그 노래가 좋아 좋고 많이 그 노래도 불렀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너를 찾아서라는 곡이 아, 나왔는데 아, 맞아, 맞아. 그 곡이 또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곡을 또 부르게 됐어요. 저도 윤종신 씨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옛날에 월간 뭐 윤종신인가? 네. 네, 그런 거 했었을 때 그 연습생 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진짜 연습생이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근데 저 그 곡이 좀 되게 와닿았어가지고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아, 네, 처음 들어봤죠? 윤종신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곡을 찔렸네요. 네. 바로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가지고. 네. 아, 이제 혹시 노래 부르게 될 텐데 이제 네. 부르기 전에 각오 있으신지. 아, 각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네네. 그냥 학교 다니면서 마지막 추억 만들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마지막 추억으로 이제 저희 고대 방송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저희 이제 화석 뿜뿜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없어도 그 미소는
괜히 길처럼 굳어버린 채로 너의 발이 닿기만 바라. 지금까지 두 명의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고대방송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올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곡에 좋아요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 영상 올라간 그 다음 주 월요일 자정에 마감되니까요. 그 전에 서둘러서 많은 투표 부탁드려요. 다음 주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우승하신 분들 모시고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와, 벌써 준결승전이라니.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그러게요. 오늘 방송된 3화 우승자만 정해지면 1화, 2화, 3화 우승자분들이 모여 준결승전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여기서 방송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세종 캠퍼스의 노래 실력자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의 귀정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 이상으로 고대하라 노래하라 시즌6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아나운서부, 기술의 이지민, 진행의 오명주 문철민이었습니다. It ain't so funny when the joke's on you. Ooh, the joke's on you. Got everyone.